지금은 5시 한 10분 정도 됐고요. 어제 엉망진창이셔도 일어나자마자 찍는 거예요. 야, 엄청 피곤할 거예요, 인터뷰도. 사직이 됐겠다. 잠도 많이 못 잤겠다. 근데 어떡해요? 영영이죠. 무슨 일이야? 계십니까? 선생님,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공격! 저글링 공격!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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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 네 마리. 여러분들, 지금 간단하게 우유에 컨프러스트 먹고 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괜찮아? 아니요, 죽을 것 같아요. 불구하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 밖에 영하 3도라고 하는데 아니 체감은 거의 진짜 30도야, 그렇지? 네, 급히 찢어질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새벽에 나오잖아. 다른 네. 사람보다 좀 이르게. 네. 어때? 어때? 이렇게 일찍 나오면? 뭔가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자고 싶어요. 그래? 네. 그건 다르게 느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이른 날씨에 놓으면 네. 추워, 이씨. 그냥 추워. 아무 생각 없어. 안 가도 될수 있어. 어떻게 보면, 그렇지? 네. 근데 일어나서 남들이 자는 시간에 네.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난 이렇게 생각해. 너의 어떻게 보면 게으를 수 있는 시간을 네. 부지런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 뭐 내가 너 이거 한다고 솔직히 뭐 운동 효율이 이만큼 늘어나고 저만큼 좋아지고 생각은 안 해. 네. 아, 그렇게 생각해, 형은. 네. 그런데 네가 그냥 잤느냐 아니면 일어나서 네 미래에 좀 더 투자를 했느냐 네. 그 심리적인 차이인 것 같아. 아, 지금 꼭 먹어라. 지금 까서 먹어. 옷을 뭐다? 닭발. 옷을 닭발 진행. 이걸 먹어야 돼. 이거 영상에서 스폰 잘리게 생겼어. 스폰 잘리게 생겼어. 여러분 이거 많이 좀 사주세요. 좀 부모님께 선물해드리고 형이 원한다면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스폰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지은 형님이 사주신 숭례무 형님이 사주신 하루 건과 먹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이게 지금 갈아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형은 이걸 왜 표정도 안 변하고 먹어요? 야, 보약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아, 남자는 이런 거 좋아해야 돼. 형 무맛 무맛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진하지? 네, 와, 와. 이게 맛있는 냄새 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국 끓여요. 와, 국을 지금 어떻게? 근데, 와, 이거 무슨 국이에요? 된장국이요. 된장국? 네. 그 시금치랑 고추랑. 그런 거 썰어 넣었어요. 우와. 원래 요리하는 남자네.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건 그냥 한 건데요. 멋있네. 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이게 두 번째 기회예요. 저희가 깜빡하고 점심을 못 일어나서 좀 늦게 일어나서 지금 일단은 우리 호연이가 또 국 끓였고 그다음에 이 소세지랑 오리 그치? 네. 하고 밥이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꼭 하시고 저희는 좀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녕. 지금 7시고 형님은 아까 5시 반에 일 하러 가셨고 저는 좀 청소 좀 하다가 이제 운동 좀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운동하러 나왔는데 밖에 눈이 오네요. 아, 눈이 와도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되니까 운동해야죠. 아, 내일 인터벌이군요. 네, 죽어보겠습니다. 지금 운동하러 도착했는데 눈이 좀 쌓였어요. 그래도 운동할 건 해야죠. 나왔는데 여기 미끄러우면 밸런스 훈련까지 되고 뭐 긍정적으로 항상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말형한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 사다리 훈련 할 건데 왜 공원에서 하냐면 근처에 운동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독일에 있을 때 운동장들이 대부분 그 나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그냥 경찰 와가지고 그냥 집 근처에서 막 운동하던 그런 습관 때문에 그냥 운동만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운동합니다. 지금 현재
운동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아, 눈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도 일단 운동 하나 끝났다는 거에 뿌듯합니다. 지금 저녁 먹으려고요. 샤워하기 전에 제가 지금 치아 교정 중이어가지고 밥을 먹고 바로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또 샤워하고 밥 먹고 또 양치질 하기가 귀찮으니까 먹고 이제 양치질을 하려고 제가 치아를 8개 발치했거든. 사랑니 4개, 그 다음에 이제 이빨 작은 어금니 4개. 그래가지고 작은 어금니가 빠지니까 막 발음이 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스트레스인데 저녁은 샐러드, 그 다음에 간장밥, 그 다음에 비엔나 소시지하고 계란, 그 다음에 김치입니다. 아, 간장밥 마루왕 형이 먹는 거 봤는데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팬 됐어요 지금. 이거 진짜 주식이에요 거의. 버스 탔는데 이따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말령이랑 운동하겠습니다. 말 중에 왕이라네. 마블 지금 도착했습니다. 또 이렇게 형님이랑 운동을 시작하네요. 정현씨? 네. 되셨습니까? 네, 좀 됐어요. 자, 지금 기분 어떠십니까? 떨려요. 자, 우연히 80으로 10일 구요. 자, 허리 펴고 상부 다 펴고. 그렇지. 엉덩이 좀 더 들고. 그렇지. 상부 완전 펴야 돼. 뒤로 잡아당겨서. 그렇지. 그거야 바로. 다리를 좀 밀어서. 좋아. 다시. 그렇지. 자, 자꾸 등의 부하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 체크해야 돼. 알겠어? 네. 좀 살려서. 다리를 지금 쭉 밀어 그냥. 그렇지. 있는 운동이야. 유지야. 6개. 5개. 7. 8. 계속 조금씩 늘어진다. 해야 되는지 알겠지? 네. 자, 엉덩이 좀 더 들어야 돼. 그렇지. 하나 더. 자, 이제 지금 몸싸움 대비 훈련을 할 건데 저번에 한 거랑 좀 틀려요. 저거 밀고 그 다음에 제가 밀 때 이제 방어하는 건데 제가 이제 훈련이가 여기까지 밀면 여기서 저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무게중심을 제가 최대로 낼 수 있을 만큼 내릴 거예요. 그래서 제 체중이 지금 80
7? 6, 7 나가는데요, 지금 현상, 지금 상황에서. 아마 100kg 이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굉장히 힘들고 터프한 운동이에요. 정신, 멘탈이 굉장히 터프해야 되고, 이번에는 좀 제가 푸시하도록 제가 만들 거예요. 어때요? 시작. 이래서 아까 코딩한 거. 그렇지. 이래봐. 너로 살짝 먹었어. 그렇지. 더, 더. 오케이. 자, 이제 막아. 막아. 그렇지. 막아. 막아. 오케이. 막아. 오케이. 자, 가만, 이상하야. 친 상태에서 11개 도전 일단 힘들면 잠깐 내려서 쉬어. 네. 다 빼고 대등으로 다 내려 다 내려와 다 내려와 다 훑어 완전 다 내려와. 오케이 그렇지. 어깨를 다 되는 거 매달리려고 다리 뒤로 하고 다리 뒤로 하고 그렇지. 그렇지. 어머. 힘들다. 힘들다. 와. 좀 쉬었다가 빨리 회복해. 회복하는 것도 능력이야. 매달려, 일단 매달려, 일단 매달려. 그렇지. 당겨. 하는 것도 능력이 하나. 둘 다 내려와야 돼. 숄더 백킹 하지 말고. 그렇지. 몇 개야? 9개요. 자, 좀 빨리 쉬었다가
빨리 호흡해, 10초만. 아, 딱 두 개 다 땡겨, 알겠지? 대대형으로. 네. 5, 4, 3, 2, 1, 자, 업! 하셨어. 자, 쉬지 말고 바로 하나, 대대형으로, 당겨! 그렇지! 오케이, 괜찮아. 와. 형 다리 쭉 펴고 하는 거야. 네. 무게중심이 아래로 떨려서. 더운 거예요. 어. 자, 50. 데드리프트 다시 할게, 다시. 데드리프트도 연습해야 돼. 그래서 빡! 그렇지! 더 세게 올려봐. 하나, 둘. 더 힘들어, 더 힘들어. 쿵 쳐올려. 허벅지를 쿵 쳐올려. 자, 많은 사람이 응원하고 있잖아. 쿵 더 쳐올려. 자, 쿵! 팍! 그렇지! 그래서, 컴온. 그래서, 힘들어. 엄청 힘들어. 알고 있어. 그리고, 자, 더 연결해. 부드럽게. 여덟, 세 개 남았다. 더 쫙 올려. 발목 다 올리고. 그렇지. 아홉. 힘들어라. 마지막 하나 더. 오늘 호영이가 지금 앞서 지금 같이 한 저 몸싸움 데뷔 훈련 때 지금 굉장히 애가 탈진한 상태라서 클린 처음이기도 하고 지금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응원해주세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냐? 뉴트럴로 해, 뉴트럴로 내려. 이렇게요. 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자, 저는 이제 알맞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25kg 플러스 알파인데요. 호연이가 위에서 수직으로 눌러줄 거예요. 수직으로 눌러야 돼? 네. 다음부터는 좀 이거를 집에 세우든가 해야겠어, 담배를. 네. 가져오든가. 자.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오늘 운동 끝났고요. 너 오늘 2차째냐 3차째냐? 3차요. 네,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오늘 밀리할 때 탈진 와가지고 다음 운동 때 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뭐 다친 데 없죠? 네. 정말 운동 깨끗이 했어요. 막 포기하고 싶기도 했었는데 아까 밀기 저도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지켜보시는 팬들이 이제 눈이 많으니까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열심히 하는 우리 마랑이랑 호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다. 수고했습니다. 역시. 아. 오늘 상대가 안 되는구나. 네. 다시. 역시. 상대가 안 되는구나.